자기 의지대로 살 수 있는 게 20대, 30대 딱 20년. 40대면 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내 게 아니야. 취직 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가 모은 돈은 고작 200만 원 내외. 다들 저보고 나중에 어떻게 살 거냐고 걱정이 된대요. 막둥아, 저축 좀 해. 어차피 쓰레고 돈 버는 거 아니야? 개고생해서 취직했는데 이거 못 누리면 너무 아깝잖아. 어? 젊은 나이에 살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해야지. 우리를 악물고. 너 그러다가 나중에 급하게 돈 필요할 일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? 매달 월급 들어오고 더 큰 돈 필요할 때 대출 받으면 되지! 정 안 될 땐 친구 좋다는 게 뭐냐? 바로 갚을게. 아, 응? 넌 진짜 아무리 봐도 너무 낙천적이야.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. 저는 현재의 제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제가 이상한 건가요? 아 역시 감독님이라 그런지 연기가 다르시다. 아니, 새로운 캐릭터를 구축해내셨어. 왜 화가 잔뜩 난 그러니까. 막둥이가 이 친구 되게 낙천적이었을 것 같은데요. 예능에 오면 뭐라도 해야겠다. 아니 사실 근데 급한 돈을 친구한테 빌리겠다. 조금 위험한 거 같아. 맞아요. 맞아요. 감독님 돈 빌려본 적 있어요? 네 많습니다. 많습니다. 뭐하러 은행 갑니까? 야 뭐 좀 얼마 빌려주면 안 돼? 야 나 없어. 알겠어. 되게 쿨하구나. 그 다음에 누구? 근데 그거에 상처를 전혀 받는 게 아니구나.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한 거겠죠. 누가 저한테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 생각하지 않아요. 어린 그대로.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요. 너무 부럽다 이거는. 눈치 안 보는 일에. 저는 사실 돈을 아직 빌려본 적은 없거든요. 그래도 나중에 혹시나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저는 너무 든든한 게 우리 고메즈가 또 든든한 우리 고메즈가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형 감사해요. 야 우리가 아유 너무 감사해요 진짜. 야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. 고메 한 명만 있으면 돼. 큰 고메. 큰 고메 한 명만 있으면 돼. 가능할 것 같아 세월이 정도면. 뭐 얼마 필요한데. 든든하네요 정말. 근데 나도 딱 그 사회 초년생일 때가 제일 좀 흥청망청했던 게 처음으로 이제 용돈이 아니라 내가 일해서 번 돈을 가지는 거니까 그동안 한이 맺혔던 것을 더 쓰게 되는 거야. 약간 진짜 그때야말로 과소비였지. 그때 뭐 월급 백 몇십만 원 받는데 막 80만 원짜리 뭐를 막 사고. 과소비긴 하다. 저는 20대, 30대 뭐 이럴 때가 막 결혼하기 직전, 결혼 직후 뭐 이런 때여가지고 나는 아끼는 게 너무 좋았어요. 아주 일찍부터 그 저는 가계부를 썼어요. 가계부를요? 네, 가계부. 어차피 그쪽도 못 보고 나는 못 보니까 십몇 년을 썼어요. 제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를 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난 감독이 되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수입이 갑자기 빵원이 된 거예요. 어? 왜 우리가 계획 세울 때 항상 올해보다 내년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. 맞아.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지. 낙엽이 떨어지고 눈이 오고 매미가 울고 몇 번을 이렇게 했는데 일적으로는 그렇게 좀 뭔가 좀 잘 뭔가 되게 안 풀리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게 되나 근데 진짜. 그러니까. 가난한 날의 행복 그런 거 알지?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런 거지. 짬뽕 하나 배달했지. 그러면 면을 둘이 나눠 먹어. 점심에 밥을 말아 먹어. 그렇게 되면 한 그릇으로 네 사람이 먹는 거잖아. 두끼두끼 쉬니까. 그리고 그 돈이 그렇게 없는데 은혜야. 배드민턴 치고 싶냐? 쉽지 않니? 조금 턱 말까? 턱 막아가지고 아래 막 탈탈탈 털어가지고 저기 좀 여기 뭐 튀어나온 거 저거 좀 싸지 않나요? 나 안 팔리는 거 저걸 주세요 저희는. 그러면 공원에 가서 와 진짜 행복해. 힐링된다 힐링. 이제 저녁에 은희 술 생각나지 않아? 전에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그러니까 아무리 궁핍해도 핸드폰 끊기면 안 된다. 야 너 오늘 우리 집에서 술 안 먹을래? 은희랑 나랑 셋이? 좋아 근데 너 올 때 맥주 한 여덟 캔 사오고 그리고 올 때 쓰레기봉다리 있지? 그거 좀 타. 그래. 괜찮다. 한 일곱, 여덟 명 모이면 그걸 한 달 나는 거예요. 각종 생필품 다 모으니까. 꿀팁이네. 진짜 인간관계의 힘이다. 그래서 이제 집에서 막 깔깔 유머집 이런 거 보면서 연구하는 거예요. 얘들 웃겨줘야. 웃겨줘야 계속 오니까. 이제 탕탕 춤은 못 추더라도 스탠딩 코미디는 해줘야 얘네들이 오거든. 너무 해피할 것 같아, 그치? 너무 행복해. 감독님 저축 좀 해놨어요? 저축도 했죠. 저축도 했고 김은희 씨 친구가 보험을 하고 있었어. ING 생명.
그 친구 하나 들어주자는 거야, 은희가. 그래, 그럼 너 친구분 들자. 그래가지고 이제 매달 13만 원씩 내는 걸 들었단 말이죠. 돈이 없으면 카드 서비스를 받아서 내고 나중에 빌려서 내고 별별 고생을 다 해가지고 7년을 낸 거예요. 13만 원씩. 재작년에 그 생명에서 연락이 왔는데 김은희 씨는 내년부터 앞으로 사망시까지 한 달에 100 얼마씩 나온대요. 아, 그때 그 노력이 우리가 낸 돈의 몇십 배를 받는 거. 우리가 그때 13만 원 없어도 살았잖아요. 그렇지. 80이 아니고 고요라 당뇨 오고 막 왔단 말이야. 버스 정류장에 할 일도 없어서 이렇게 지나간 사람 보고 앉아 있는데 어떤 여자애가 지나가.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? 나 그냥 쉬고 있어. 할머니 제가 매달 말일 날 버스 정류장에 계시면 용돈을 드릴게요. 누군데? 50년 전에 할머니가 나예요. 아, 이렇게 먼 미래 노인이 늙고 병든 와. 나한테 용돈을 주는 게 연금이야. 야, 와. 감독님 보험 광고 찍으셔야겠네. 나 지금 띠링띠링. 나 지금 마지막에 이럴 줄 알았어. 누군데? 저 ING예요. 나 이럴 줄 알았어. 근데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인데 좀 가장 크게 탕진잼? 어느 정도 뭔가 탕진잼을 해보셨는지. 저는 커스텀 기타를 최근에 한번 주문을 해봤었어요. 나는 탕진잼 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마이크 1200만 원. 1200이요? 네. 야, 근데 그런 거는 다 일종의 투자니까. 어버이날에 탕진잼을 했는데 아버지 차를. 와. 근데 왜 그랬냐면 제가 차 시동을 아빠 걸 거는데 시동이 좀 오래 걸리는 거야. 그래서 왜 이러지 하고 있다가 봤는데 30만 킬로를 탄 거예요. 내가 이번에 바꿔주는 차가 우리 아빠 인생의 마지막 차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아 그러면은 그냥 그래 가자 세게 가자. 뭐예요 차가 뭐예요? 제네시스를 하게 됐는데. 아 훌륭한 차지. 사실 딱 했을 때는 아 너무 큰 돈을 하지 않았나 했는데 지금은 아빠 계속 전화. 친구들 만나고 왔는데 우리 아들이 최고야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되게 어린애가 된 것 같아서 아빠가 그게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. 효도는 뭐 그냥 당연한 거라 생각하며 제외를 하면 나는 아직도 예나 지금이나 좀 의류에 집착하는 그런 것 같아요. 지금 봐도 지금 게 굉장히 상당히 대단한 거죠? 저 룩은 헐리우드야. 아니 근데 그냥 예쁜 옷을 사고 싶다는 게 아니라 비싼 옷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 뭔가 결핍이 있는 것 같아. 그 어릴 때의 그 주변 또래 문화가 중요한 게 있잖아. 그런 게 있어. 그런 게 있어. 진짜 좀 구린 얘기지만 자켓을 어디 가서 딱 벗으면 뒤에 막 조지 알마니 빵빵 있는 게 그게 뭔가 그게 어떻게 저거를 입을 수가 있을까? 그 어린 나이에 생활비로 써야 되는 돈을 모아서 그걸 자켓을 이렇게 사고 지금 나 잘 버는데도 그래서 이렇게 비싼 옷에 아직도 혹하나. 사실 살 필요 없거든? 영혼 치유식 이런 거 한번 해가지고 누나 집에서 한번 하자. 뭐야 어떻게 옷을 다 주는 거야. 아, 너는 맞겠다. 나는 저 누나 사이즈 맞거든. 나는 맞아. 나도 여기서 좀만 더 빼면 그럼 끝나고 누가 더 잘 어울리나 저 자켓 한번 해요. 알겠어요. 일단 막둥이가 지금 돈을 허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느끼는 상태인 거라면은 저는 좀 많이 슬플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를 탕진이라고 생각 안 하고 욜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. 그치, 이게 차이가 좀 있는데. 나는 정확한 차이는 욜로는 앞뒤로 몇 년 정도의 삶에 지장 없을 만큼의 내 평균치가 있어. 그러면서 그냥 그 안에서 사고 싶은 건 그냥 사. 뭐 그리고 여행 가고 싶다 그냥 여행 가. 돈을 아끼지 않고 즐기면서 쓰는 거. 맞아요.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. 탕진잼은 들어오면 그냥 다 써줄게. 100만 벌면 100만 원 다 쓰고 200만 벌면 200만 원 다 쓰고. 약간 심리학적으로 자해 감정에 비슷하대요. 자해? 진짜 비슷한 것 같아. 묘한 쾌감이 있어. 스트레스 사이트에 소비해버리면은 뭔가 이게 풀리는 그 심리가 매운 거 먹는 것처럼 그런 약간 그것도 약간 자해에서 오는 쾌감이래요. 일이 안 풀리면 자꾸 뭐 막 사는 걸로 풀고 먹는 걸로 풀고 그런 게 육신이 쇠해서 맞아. 운동을 해야지. 갑자기 돈 쓰고 싶어. 탕진잼이야. 스쿼트 100개만 해봐. 돈 쓰고 싶어서 마음 쏙 들어간다. 일단 다리가 풀려서 밖에 못 나가. 못 나가. 그리고 근육이 남지. 좋은 방법이다. 나이대별로 내가 꿈꾸는 인생의 배경이 좀 달라지더라고. 40대, 50대쯤에 나 어떻게 살고 싶을까? 그리고 60대, 70대면 유럽으로 크루즈 타고 막 몇 달씩 가도 아무 지장 없었으면 좋겠고. 그러니까 나는 지금의 고단함이 되게 덜 고단해지기 시작하더라고, 비로소.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기 인생을 의지대로 사는 기간이 얼마 없어요.
어렸을 때는 그냥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자기 의지대로 살 수 있는 게 20대 30대 딱 20년이에요 40대면 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내 게 아니에요 내 아이 내 부모님이 아프기 시작하지 내 지출과는 아무 상관없는 돈들이 맞아. 내 가족들한테 막 나가기 시작해 나이 든다는 걸 상상하는 게 되게 이상적으로만 상상을 한다? 그치 아프지 않을 거고 자식을 낳은 경우 내 자식이 나중에 나를 먹어서 살려 노노 말도 안 되는 그 거의 로또를 바라는 거지 그쵸 어? 이 돈이 나갈 일이 생긴다고 훅 계속 생기거든 의지와 다르게 진짜 머스트 비 더 머니다 그러네 영어 잘하는지 몰랐어요 아, 제 노래 제목입니다 아, 그래 아이고 죄송합니다 몰랐어요